어? 어? 핑크! 핑크! 이거 이슬이 누난가? 자, 난쟁이 똥자루 자루! 안녕, 짱방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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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 지방이는 왜 바위까지 이렇게 감싸고 있냐? 나는 발바닥인데? 아, 요즘 아직까지도 춥잖아. 그러니까 발도 따시게 해야지. 아, 그래서 이렇게 핑크 색깔 짱구 잠옷을 입은 거야? 응, 맞아. 오늘은 지방이랑 같이 짱구 타워를 주인공들, 이제 등장인물들을 맞추면서 올라가 볼 건데, 자신 있어, 지방아? 자신 없습니다. 자신 있어야 될 거야. 왜냐면 이 타워들은 너가 다 맞춰야 되거든. 틀리면 뭐가 있어? 틀리면 딱밤이 있습니다. 맞추면? 맞추면 딱밤이 없습니다. 아, 네. 아, 왜? 아, 득이 되는 왜? 거죠. 득이, 득이 되잖아. 딱밤이 아, 없잖아. 아. 자, 다시. 자. 맞추면 뭐가 있어? 맞추면 자루의 사랑을 드립니다. 반응 안 해? 어? 반응 안 하냐고. 어? 좋아. 여기에서 누군지 맞춰야지. 여기 1층은 짱구 잠옷이어가지고 짱구. 당연히 주인공이지.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어. 훌라 훌라 훌라숑. 야, 그거는 탱구야. 왜 여기는 핑크색인데? 핑크색 하면은. 응, 핑크색 하면은 역시 여자 여자 아니겠어? 아니지, 남 핑크는 왜? 남잔데? 핑크는 지방이지. 그럼 지방인가 여기 정답? 지방이. 정답 지방이! 정답 유리! 유리? 유리! 여기 짱구에 등장하는 우리 여자친구 유리! 아, 짱구 여자친구야? 정답! 아니, 짱구 여자친구가 아니고 짱구랑 같이 이렇게 지내는 친구. 아, 여자 사람 친구. 아, 여기는 초록색이랑 노란색. 초록색이랑 노란색. 나 알았다, 지방아. 여기 나나랑 뚜비네. 아, 아니지. 각 나왔네. 김밥에 들어가는 단무지랑 시금치지. 아, 야, 찰떡이구만, 찰떡이야. 찰떡 같은 색이야. 색을 잘 뽑아놨어. 아,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먹는 거네, 이거. 지방아, 여기. 이거는 가운데, 여기. 오, 근데 이거 찰떡인데? 이거 진짜로. 근데 제대로 맞춰봐, 이제. 제대로 맞춰보자. 누굴까? 이게 친구가 누구였지? 짱구가? 훈이! 맹구! 훈이랑 맹구. 맹구랑 철수 이렇게 나왔거든? 오! 왜? 오! 맹구! 뭐야, 진짜 맹구! 야, 너 맹구 좋아하냐? 오, 맹구! 근데 맹구 꽃대고 있네? 내 스타일인데? 사교? 아니? 오! 엄마 대답은 빠르고요. 아, 지방아! 잘 옷이 없어졌어. 아, 영 별로야. 나 아까 그 스타일이 좋았어. 영앤 핸섬. 찰수! 철수와 영희. 여기는 철수였고요. 이제 다음은 영희예요. 영희는 여기 안 나와. 영희. 늙은아. 아니 왜? 여기는 새 하얀 거 보니까 딱 답이 나왔어. 자루의 마음. 자루는 이렇게 깨끗하고 맑아. 먹구름. 여기는 자루의 뇌. 뇌? 네, 너무 없어. 뇌? 너무 하얘. 순백이야? 어, 아예 아는 게 없어. 너 나한테 맞아. 어. 여기는 딱 보니까 흰둥이겠어. 흰둥이. 흰둥하게 생기지 않았어? 그 흰둥이는 아, 복실복실한 것이 딱 베개로 쓰기 좋아. 어디 보자. 흰둥이 짱답. 근데 짱구는 진짜 어떻게 이름이 짱구냐? 이름이 굳이 형이 짱이고 어디 짱씨야? 아니요, 신씨인데요. 아, 맞아, 신씨야. 맞아. 아빠가 신씨예요. 아, 아빠 신씨야? 어디 신씨? 그럼 아빠가 신씨. 너무 아빠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네 정말. 요거는 딱 보니까 아! 극혐. 잘 찾아놨어? 어디야? 여기. 어, 이거 근데 아까 전에도 어? 나 왜 떨어진 거지? 정신이 나갔어. 어? 왜 떨어졌지? 이해가 안 가네. 어쨌든 지금 여기는 딱 보니까 정신이 나갔어. 야야야야. 여기는 지금 딱 정신이 보니... 나갔어. 야, 그만해. 여기는 딱 보니까 짱구 엄마야. 짱답. 여기는 그러면 누굴까?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가? 아, 근데 지방이는 아직 초심자여가지고 이런 거 따라하면 안 되니까 그냥 얌전히 와. 야, 나쁜 것 좀 배우자. 안돼. 나쁜 거 아니거든요.
왜 나쁘다 그러지? 완전. 근데 여기는 색깔이 되게 남자남자한데? 그럼 원장 선생님이지. 원장 선생님은 약간 주황색 색깔 들어가야 돼. 맞아. 그리고 수염이 있어야 돼. 여기는 여기 남자 남자한 거 보니까 액션 가면? 짱구 아빠구나. 남자네. 바보로서. 완전 남자지. 상남자네. 신시라매. 집에 와가지고 신시 아니었어? 매울 신시인가봐. 매울 신시. 아 그래서 상남자야. 상남자. 이 집에 와가지고 맨날 맥주 먹잖아 아빠. 어린이만의 뭐 맥주를 마셔. 이거 큰일인데 이거. 뭐 큰일이야. 여기는 누구지? 이런 색깔이 있다고? 이거 완전 쿠엔카 아니야? 악당! 악당이다! 악당? 악당? 악당! 야, 누구냐? 이렇게 까뭇까뭇한 사람이 있어? 그래 대마. 구라구라구라! 시방아! 응? 여기 이렇게 지름길 있는 거 몰랐지? 알았어. 어? 진짜? 오, 지금부터 알았으니까 안 거지. 아! 백꼬미구나! 아, 난 백꼬미 좋은데? 아야, 지방이는! 배꼽 취향이야. 아 배꼽이 난 그 콜라곰이 좋아. 콜라곰. 한 번에 죽어요 지방. 오. 조심해야 돼. 야 빨리 읽어주면 안 되겠니? 미안해. 이제 한 번에 안 죽는데 지방아. 아니 거짓말이야. 거짓말 이거 반대야 반대. 반대야? 믿지 마. 지방이는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누구네? 이렇게 빨간 사람이 있나? 빨간 사람. 응 이렇게 새빨간 사람이 있어? 빨간 사람. 지방에 못 맞출 것 같으니까. 아 수지! 수지래 수지! 아 돈 많은 친구. 수지 돈 많아? 리무진 타고 다니지 않아 얘? 아 나 지금 기억 조작 되고 있어. 지금 기억 조작 완성이야. 그 있잖아. 리무진 타고 찌익 와가지고 탁 내리는 애다. 맞지? 그 검은색 선글라스 낀 경호원 두 명이랑 같이 와가지고. 그럼 저 밑에 흑금이 그 경호원 아니야? 아 그런가 보다. 경호대장인가 보다. 경호대장. 아 그건가. 아가씨 와. 내리시죠 이러는. 오 멋있다. 난 배꼽, 배꼽. 난 배꼽, 그래도. 너는 배꼽이야? 난 배꼽이 좋아. 너는 콜라나 마셔, 그러면. 콜라. 그리고 여러분, 콜라는 콜라예요. 야, 여기 누가 봐도 최성화 선생님이다, 여기. 여기 최성화 선생님이야. 그렇지, 여기는 최성화 선생님일 수밖에 없었지. 최성화 선생님이 누군지 알아? 짱구 다인 선생님. 핑크한 게 또 여자가 나왔나 봐, 여자친구. 아, 지방, 핑크하면 지방이지. 어? 핑크! 이거 이슬이 누나인가? 이슬이 누나! 내가 아는 이슬이 누나도 있는데? 너가 아는 건 이슬이 누나가 아니라 이슬이겠지! 이슬아! 이슬이 누나 짱구가 좋아하는 누나인데? 오! 요 짱다! 짱다! 짜로 짱다! 나랑 이름 크금 가자! 좀 달라 자루랑. 어? 자루랑 좀 달라. 죽어! 너 죽어! 너 딱밤 맞아! 근데 여기는 누구냐? 신혼부부 또 나온 거야? 이건 약간 요술봉처럼 생기지 않았어? 마법 쓸 것 같이 생겼는데? 오. 근데 마술공주 마술공주라고 안 하지? 오. 마법 공주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오. 집안이 너 어디 있냐? 너 뭐하냐 거기서? 오. 그만 안 떨어져! 아 이거 높은 데 올라가니까 바지가 축축 뜯어서 그래 그만 좀 떨어져 지방아. 응? 여기 자전거 타는 사람도 알잖아요. 야 그거 옆에 글이 좀 이렇게 보고 가. 야 글씨를 좀 빨리 읽어줘라 이거. 그래 자전거로 사람도 나타나. 그럼 나보다 앞을 가지 말았어야지. 내가 먼저 이렇게 싹 가게 기다렸어야지. 진짜 이거 너무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공격하세요. 공격 뭘 공격을 해. 너 아주 딱밤쟁이야 딱밤. 마법소녀 모에피 몰라요. 청년입니다. 외국 사람이야. 아 모에 뒤에 피 영어야? 영어 이름 쓰네. 장미? 장미 흰색? 이거 완전 잘생긴 남자 나올 것 같은데? 지방이? 지방이는 아까 전에 그 돼지라매. 아 편집 아니 이거 되게 잘생긴 미남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캐릭터가 있었나? 지방이? 아니 너 짱구 나오니? 너 혹시 오수야? 아 나는 수 안 했어. 재수라 그러나? 수 안 했어. 아 붉은 장미 삼총사구나. 저 교복을 표현한 거구나. 흰색이랑 약간 회색이랑. 오호. 오케이. 여기는 누구지? 스마일. 뭔가 약간 기계처럼 생겼는데? 삐리삐리.
알파고 아니야? 그치? 알파고 느낌 나지? 어. 알파고 요즘 표정 생겼네. 와. 세상 좋아졌다. 제작자를 믿지 마세요. 지방아 이번에 내가 빨리 읽었어. 제작자를 믿지 마세요. 그래. 그러면은 믿지 마세요. 아까 전에 여기 신혼부부가 여기 정답을 알려줬던 거잖아. 이 정답으로 가지 말라는 거 같아. 이혼했어. 이혼했어. 아니야. 뭘 이혼을 해. 그래 가봐. 가볼게. 발로 차뻥. 어. 야. 빨리 가라고. 맞는 거 같거든 여기? 맞아. 오. 내가 이거 고수야. 지방아 나만 믿어. 좋아 좋아 좋아. 가만히 있어봐야지. 야 또 해볼게. 어, 이 정도면 떨어졌는데 이거? 이거 정답이다 지방아. 가자 이건, 가자 가자. 이거는 이 정도였으면 원래 떨어져야지 정상이야. 근데 안 떨어졌다는 건 정답입니다. 아 내가 오케이. 잘 못하는 거다. 근데 나 정답 나 잘 찍는다 그치? 그니까. 여기는 봉미소? 안녕하세요. 봉미소? 처음 봅니다. 이게 짱구! 짱구 엄마 동생! 짱구 엄마 동생인가봐. 이모. 이모 그래 이모! 짱구 이모! 와 나 이거 알아. 이거 눈사람이야. 이거 극장판에 나오는 거 아닌가? 어 눈사람은 나도 알지. 눈사람은 아는데 짱구에 이런 눈사람이 나와? 있어.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제 악당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악당 아닌가? 와 원래 눈사람은 되게 악당 아니고 착한데 원래. 왜냐면 쟤 생긴 거 보니까는 생긴 것도 약간 악당처럼 생겼잖아. 맞아 맞아. 착하게 생기진 않았다. 그러니까. 어 스노우맨. 오 스노우맨. 우와 몸통 대빵 크다. 와 막 약간 귀여운데? 스타일이야? 어. 지방이 스타일이야? 다 올라왔다. 지방아 조심하자. 조심하자. 조심히 살포시 조심히. 좋아. 오 지방이가 그런 타이밍을 하나 잘 맞춘다니까. 짜잔. 오늘은 이렇게 지방이랑 같이. 와 진짜 높이 올라서 엄청 높아. 와. 이렇게 높은 짱구 타워를 한번 올라봤는데요. 짱구에 나오는 진짜 모든 등장인물들만 다 안다면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색깔이 와. 너무 좋았어요.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